지금 저기 뭐 애들 학생들 이제 교과서 속에도 나오고 그러는 이제 너영나영 이거 이걸 할게요. 너영나영은 옛날부터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잖아.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예. 어. 엄마가 그쪽 멀리 살았나? 그럼 그래. 이거는 옛날에 엄마들이 많이 부른 건데. 엄마들이 많이 불러들었어. 그 옛날 엄마들은 너영 나영이라 안 그러고 옛날에는 너냐 나냐 둘이 동실도 이렇게 했어. 예. 근데 너영 나영 이렇게 안 하고. 그거를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많이 했던 건데 안 들어봤다고. 저는 찔레꽃도 안 들어봤어요. 가요? 아 가요 찔레꽃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무슨 부르는... 노래를 주로 좋아했어? 아니 노래 부르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아예 그냥 노래를 멀리 했구나. 네. 그 근처에서 아무도 그런 것도 없고 부모님도 노래 안 부르고 안 부르시고 우리 엄마는 주현미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주현미 노래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거 제주도 이거는 너영나영 너영나영은 제주도 민요예요. 제주도 민요인데 너영나영이 이제 그거 너하고 나하고 너랑 나랑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크게 설명하고 뭐 이를 건 없을 것 같아. 장단은 이제 세마치 장단이고요. 장단은 이제 이따가 이거 하고 장단할 때 또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너영 나영 노래 이제 제가 불러볼게요.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낮이나 밤에 밤이나 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개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온다.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낮이나 밤에 밤이나 참 사랑이로 선율이랑 박자는 다 익히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승주 미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같이 네, 들어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너영 나영 한 소절씩 할게요. 너영 나영 둘이 동시에 놀고요. 시작. 너영 나영 둘이 동시에 놀고요. 낮에 낮이나 밤에 밤이나 좀 사랑이로 박씨가 된
이렇게 손 붙잡고 누이 동생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한라산 가가지고 서로 이제 신랑 박씨가 됐대요. 한라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한라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손잡아주고 어찌하다가 정이 깊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없는 사람들은 산에를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루어지겠어. 네. 많이 그런데요. 그래요? 네. 아니 여기 산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 없으신 분 그렇게 좀 네, 알고 계셔요. 행복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우정 세워라 오고 가지를 말아라 시작 우정 세워라 오고 가지를 말아라 그렇죠 우정 세워라 오고 가지를 말아라 시작 그래야지 맛이 나요. 다 늙어 간다. 여기 다시 한번 시작. 다 늙어 간다. 그렇죠. 무정 세워라. 오고 가지를 바라라. 장가 못 간 노총각이 다 늙어 간다. 만나지 시작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만나지 네 김순옥님 반갑습니다 네 같이 끝까지 해주세요 거기가 달이 떠야 님 만나지가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 만나지 님을 님 이렇게 해야지 님 만나지 님 만나 바로 붙여서 님 만나지 여기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 만나지 시작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 만나지 달이 떠야 님 만나지 이렇게 하면 거기가 너무 딱딱하게 들려 그죠? 달이 떠야 님 만나지 요 부분을 달이 떠야 님 만나지 님 만나 만나를 붙여 님 만나지 달이 떠야 시작 달이 떠야 님 만나지 아니 님 만나지 님 만나지 그렇죠 서산에 지는 애는 지고 싶어 아니
가지. 그렇죠. 네, 교육원에서 배우시는 거죠? 네,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예. 서산에 지는 애는 지고 싶어지나요? 해가 져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만 나지. 다시 한번 시작. 서산에 지는 애는 지고 싶어지나요? 해가 져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만 나지.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게 쉬운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느 부분이 제일 안 돼요? 님만 나지. 님만 나지.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만 나, 달이 떠야 님만 나지. 님만 나. 얼른 못 자야지 돼. 달이 떠야 님만 나지. 거기 해가 져야 시작.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만 나지. 그렇지. 예. 보고해. 아직 안 되세요? 되긴 되는데 네. 혀가 잘 안 돌아가요.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아, 거기가 빨리 붙여서 그러는 거야. 그죠? 빨리 붙이니까. 자,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만 나, 달이 떠야 님만 나지. 요거 다시 한번 시작. 해가 떠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님만 나지. 달이 떠야, 여기가 조금 달이 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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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뜬 것처럼 달이 떠야 님만 나지. 이렇게 달이 떠야 님만 나지. 요거 하고 달이 떠야 님만 나지. 다르죠, 그죠? 네. 달이 떠야 님만 나지. 이게 더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귀는 다 똑같아요. 네. 그죠? 좋고 나쁘고 이거는. 근데 이제 잘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서 그래. 표현이. 그죠? 네. 잘 안 돼서 그래. 네. 고기 한 번만 더 해보고 쭉 처음서부터 해볼게요. 시작. 서산에 지는 애는 지고 싶어지나요? 내가 줘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지.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한번 쭉 해볼까요? 네. 조금 올려. 너영 이렇게 시작.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이나 참사랑이로 참사랑이로군.
쉽다 그죠? 네 재밌어요. 예. 쉽죠? 이렇게 치임새가 잘 안 되니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힘거 중에서 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이제 그게 다리 떠야니 만나 요 부분인가요? 네. 다른 데는 다 잘 되시고. 그럼 저 치임새가 잘 안 됩니다. 치임새가 잘 안 되세요? 네. 저기 저 식임새. 네. 식임새. 네. 그것이 자 우리가 소리 할 때. 이제 그 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이 힘들어 하든지 뭐 흥이 나든지 이러면 힘들어 할 때 얼씨구 좋다 뭐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거 이렇게 막 흥을 돋궈 주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거거든요. 그거가 추임새예요. 좋다 얼씨구 잘한다 뭐 이게 이제 추임새. 그건 추임새고 이제 아, 우리 소리 할 때 꾸밈음을 넣어주잖아요.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너영 나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너영 나영 나영 이렇게 나 나영 이렇게 바로 안 해잖아.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나영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나 너영 나영인데 거기에 그 뭐가 들어갔어요? 막 아.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거를 식임새라 식임새 그러니까는 식임새 이렇게가 아니고 시 시간 할 때 시 김 기자 밑에 미음 받침 식임새 예 네, 요거예요. 또 식임새 이러니까는 이제 잘 또 어떤 분들은 몰라가지고 식 식사 할 때 식임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 할 때 시, 김, 새, 예, 요거예요. 요게 이제 그런 그 꾸밈음을 갖다가 꾸밈음이라고도 하면 이제 더 알아듣기 쉬운데 그거가 이제 그 용어가 이제 식임새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잘 모르셔서 이제 거기를 추임새라고 이제 자꾸 이제 그 헷갈려요, 그죠? 네. 헷갈려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임새는 얼씨구 좋다 잘한다 막 이런 거. 그 축자는 어떤 축자예요? 그냥 그거는 추 축혀준다. 예, 추임새. 예, 그거는 추임새예요. 추임새. 예. 추임새가 아니고 추임새. 아, 추임새. 네, 추임새. 예. 취득할 때 치가 아니고 이제 알았어요. 추임새. 아 이제 아셨어요? 예,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잘 모르셔서 자꾸 식임새를 이제 추임새라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쓰실 때. 그래 그리고 이제 노래를 요거 했으니까 이제 장단을 해.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여기 두 분 해보시고, 여기 세 분 하실래요? 네. 1절, 2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쪽 먼저. 자, 너영, 나영. 처음에는 그냥 혼자씩 한번 해보세요. 두, 예. 자, 시작. 너영, 나영. 우리
만족하셔요? 아니에요. 안 돼요? 선생님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소리 할 때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낮에 네. 이제 낮에 나 여기는 이제 낮에 낮에 나 이렇게 했는데 낮에 낮에 나 이렇게 했죠. 네. 네. 낮이나 소리가 그러려요. 네. 낮에 낮에 나 이게 네.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이나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바꿔서 한번 이쪽에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너영 시작. 너영 나영. 자 보기가 너영 나영 예 나영 예 우리 거기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이제 너영 나영 나영 이렇게 시작. 너영 나 신 것 같아요. 참사랑이로구나 참사랑이로구나 이러면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거기를 참사랑이로구나 아시죠? 네. 느낌. 자, 참사랑이로구나 시작. 참사랑이로구나. 그렇지. 참사랑이로구나 이거보다 참사랑이로구나 시작. 참사랑이로구나. 그렇지. 훨씬 낫잖아. 네. 그렇게 되면 네.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저영 나요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낮이나 밤에 밤이나 참사랑이로 들어봤던 노래고 많이 이제 좀 선율이랑 이게 좀 쉬워요. 그래서
빨리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이제 노래를 그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장단을 장구를 배워볼게요. 네, 민요 듣기만 해도 구수하고 행복해지죠. 예,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예. 자, 장구도 쳐보세요. 장구도. 자, 세마치 장단. 요거는 세마치 장단인데, 세마치 장단이 이제 여기 구음으로면 덩덩 따봉따인데, 요거는 8분의 9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나눠서 3박이라 그래요. 크게 나눠서 3박인데 그거를 3분박으로 나눠가지고 8분의 9박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를 쪼개서 3분이라 그래요. 3분박이 3개가 모여서 8분의 9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음, 이제 이게 기본 장단이에요. 덩덩 따공따가 기본 장단이에요. 덩덩 따공따 구음으로 먼저 해볼게요. 여기 덕으로 돼 있어. 덩덩 떡궁떡 이렇게 돼 있는데 덩덩 떡궁떡 이러면은 발음하기가 나쁘죠. 네.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따나 덕이나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예, 이재희님 반갑습니다. 예. 자, 따나 덕이나 똑같은 거니까 저기 덕을 따르다가 할게요. 덩덩 따궁따 구음으로 먼저 시작. 덩덩 따궁따. 그렇죠. 덩 해고 두 박자 쉬어주는 거예요.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궁따. 그렇죠. 구음이 돼야지 장구가 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덩덩 따궁따인데 덩덩 따궁따 이러면 덩덩 따궁따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덩덩 따궁따 다시 한번 시작. 덩덩 따궁따. 네,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네, 예, 목요일 날 이게 실시간으로다가 방송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들어오셔서 보시면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덩덩 따궁따 장구로 시작. 덩덩 그렇죠.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궁따. 예, 설마 덩이 뭔지 쿵이 뭔지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봐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덩이 어떤 건지 쿵이 어떤 건지 따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덩은 양손이에요. 덩 양손이 덩. 예, 덩만 한번 해볼게요. 덩 시작. 덩. 그렇죠. 이게 아니고 덩 시작. 덩. 예, 덩. 덩. 예, 따. 따는 오른손 채편이 따. 따. 예, 따. 따. 그렇죠. 따고 쿵은 왼손 쿵. 이게 이러면 소리가 절대로 안 나요. 여기 붙이면 쿵 이렇게 띄어야 돼. 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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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덩하고 따하고 쿵만 있어요. 세 가지만 칠 줄 알면은 세 마치 장단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덩, 덩, 따, 쿵, 따, 시작. 덩, 덩, 따, 쿵, 예. 덩, 덩. 장구가 없으면 무릎 장단으로 하시면 돼요.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그렇죠. 그러면 덩덩 따궁따 세 번만 해볼게요. 시작.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그렇죠. 다 익히셨어요? 네. 예, 천재들만 있어요 우리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노래를 한 소절씩 하면서 할게요. 너영 이렇게 하면 한 장단 쳤어요, 그죠? 너영 나
내장단이에요. 네, 내장단 쳤어요. 낮에 낮이나 밤에 밤이나 시작. 여덟 장단을 가지고 이거를 다 칠 수 있는 거야. 이거 너형 나의 후렴. 그러면 두 장단씩 나갈게요. 너형 나형 우리 동시에 놀고요. 네 장단이야, 그죠? 네 장단 시작. 너형 나형 우리 동시에 놀고요. 네, 장구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은데 장구가 없으시면 무릎 장단으로 하시면 돼요. 너영 나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손이 따예요. 너영 나영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해볼게요. 너영 아니야. 어디까지 했어요? 놀고요. 낮에 낮이나 밤에 밤이나 참 사랑. 기본만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기본만 가지고. 그러면 자, 1절하고 1절까지만 기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본만 가지고. 아침에 우는 새는 두 장단 시작.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시작. 익숙해지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변형 장단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변형을 넣으면 조금 더 재미있어요. 변형을 어디다 넣냐면 기본 장단 세 번 해고, 그러니까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더덩덩 따궁따 여기 있죠? 네. 밑에 더덩덩 따궁따를 넣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어요. 더덩 일단 요걸 먼저 배워볼게요. 더덩덩따궁따 시작. 더덩덩따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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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네. 잘하시네요. 더덩덩따궁따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러면 요것도 들어가고 요 밑에 마지막에 마무리 장단을 쿵따 따궁따 시작. 쿵따 따궁따
다음에 그러면은 연결을 하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덩덩 따군다 덩덩 따군다 덩덩 따군다 더 덩덩 따군다 덩덩 따군다 덩덩 따군다 덩덩 따군다 쿵따 따군다 요거예요 구음으로 먼저 구음으로 하면서 해보고 노래를 시작 요거 세 번이야 여기 기본 장단 세 번 하고 더덩덩 따군다 또 기본 장단 세 번 쿵따 따군다 자 시작 덩덩 따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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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따군다 그쵸? 쿵따 따군다 이게 쿵따 따군다 이러면 안 맞아요 쿵따 따군다 쿵따 따군다 시작 아침에 시작 아침에 우는 새는 내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울고 운다 네. 너영 나영 시작 아니, 더 다른 둥근 달
한번 더 시작.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살짝. 그죠? 요거 요거 그러니까는 더덩이요. 더덩. 덩덩. 자, 요거예요. 더덩덩 따붕따 많다. 한 번 더 시작. 장가 못 간 노총각
번 더 시작.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따라 해주셔서.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쭉 장구 치면서 해볼게요. 너영 시작. 너영 나영 우리 동생도 알고요. 아디나리나 아메나리나 감사하고 되는 부분은 없죠. 장구는 너무 잘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배워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